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 말씀을 1절로부터 끝까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질라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름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고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너더니 이제 열국 주권 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얼음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며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알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었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압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패망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망을 당한 그 모압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1절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서 이 땅 치리자는 유다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까지 그 모압 땅에서부터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기까지 이 양을 드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가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엎드러지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게 하는 조공을 드리게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나오고 있어요. 모압에게 양을 드리라 한 이야기는 모압이 양을 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을 쳐서 그 양을 조공으로 바쳤던 것이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다윗 왕에 의해서 다윗 왕이 그 모압을 치고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을 가보면 모압 왕 매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라는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여서 그 조공을 바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모압에게 이 땅의 통치자 유다 왕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모압이 양을 치는 민족이고 그들이 항상 조공을 바칠 때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육적으로 그렇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땅의 치리자는 누구예요? 우리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치리자예요. 이 땅의 치리자는 엄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 치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모압이 다윗왕의 종이 되어졌을 때 조공을 바치나 그러나 그들이 배신을 할 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나의 것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을 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땅을 치는 왕중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릴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그러는데 그 영적 예배일 때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그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질 때 산 제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할 때 육적인 나를 드리는 것은 죽은 자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타난다.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난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 땅 치리자에게 드리라는 이 말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구속자 단 하나의 중보자로서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셀라에서부터 시온산까지 그걸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에서부터 시온산까지 하나님의 성산까지 그 어린 양을 보내라라는 이야기는 내 모든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마다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의 삶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만이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드리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그 생명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예수님의 피, 그 생명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도의 말씀, 그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나는 이는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만 나타나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 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피는 A형, B형, O형, 뭐 AB형, 육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예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나아진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나아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피가 분명하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나한테 임해질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그래서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졌을 때 그 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회개한 심령, 돌이켜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나는 그 어린 양의 화목제물의 피만이 나의 모든 걸음 속에 나타나진다. 이렇게 드리기를 시온산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 나아갈 때 제사장은 무엇만 가지고 나아갑니까? 오직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모압이 얼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서 배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간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주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하냐. 여기서 잘못 들으면 4절 말씀은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곳이 되라 그러면 모압이 피할 곳이 되라라는 얘기로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모압 족속의 그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유다 족속 너희와 함께 있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거할 쉘터가 되게 하고 그 멸망하게 하는 그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앗수르예요. 그 앗수르가 모압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유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이 와서 쉴 쉘터가 되어지고 쉴 도피성이 되라 이 말이에요. 도피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숨길 수 있는 곳이 되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성이 되어지고 나는 예수님만의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가 예수님의 산성이 되어졌다면 앗수르 마귀에게 속하여서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와서 피할 곳이 되어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어디 가서 쉴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몰라서 유리 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정말 세상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근데 교회에서 정작 환영받는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 아니면 헌금 잘하는 사람, 정말 헌금할 돈이 없어서 옷 사입을 돈이 없어서 남루한 사람, 정말 한 끼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 또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하는 사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쉘터가 교회는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 말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주위에 고통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고통하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쉼터,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귀의 계기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영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환영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유다족 속에게 이 모압 족속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흩어져서 그 쉴 곳,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도망하면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선민이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 축복자라고 나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늘 이기게 하였다라는 말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겠어요. 왜? 그가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했다. 그래서 모압이 조공을 바치게 한 것도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졌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신 그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은 굳게 서서 다시는 흔들리거나 다시는 변개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 일을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위에 앉을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산이 되어지고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져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그 보좌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로 충실히 행하며 그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삶의 모든 행위를 주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우리는 살펴보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 의로 사람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느냐. 6절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 모압의 교만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만했고 교만했다. 그들이 아주 너희들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너희를 괴롭히는 일도 다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말미암은 오만과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한테 정말 뭔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자 같은 자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무너져서 고통하고 이제 무너져서 방황할 때 그들의 쉴 처소가 되라. 우리가 정말 나에게 미운 짓을 골라가면서 하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정말 잘 나간다고 나보다 위에서 거드름 떨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권세를 휘둘러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망했을 때 그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교만을 행하고 너에게 거만을 행하고 너희 앞에서 잘난 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 안에서 그 의로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악한 자는 누구예요? 멸하신 자는 누구예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멸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너희를 괴롭히는 일을 했던 모압 족속 그들은 피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덮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의 성산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긴 자가 되어져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성이 되어지고 그늘이 되어지고 도망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후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실가가 많았고 풍성하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2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어떻게 그들이 변하게 될 것인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 땅에서 강한 민족이 되어지고 영화로운 자가 되어지고 포악한 기세를 행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서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그 요새가 되어지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우리 주님이 되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는 유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피난처가 되라라는 얘기는 누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무너질 때 그들을 그냥 심판을 해서 진로 지옥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돌이켜서 우리처럼 예수님만에 들어와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끔 주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유념하고 들어야 할 말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어요. 이 모압의 무너짐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예배자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늘 만나고 그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게 생각지도 못한 때 일어날 때 그들은 모두가 그 환난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다 무너지고 노랫소리도 없게 하고 그 농작물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밟히게 되어지도록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구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그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억된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이, 물질이 그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어떤 물질을 따르거나 어떤 부귀영화를 따르거나 어떤 권세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을 외면한다면 그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분명히 이 모압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12절 말씀은 모압 사람들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모압 사람들은 금호수를 섬겼어요. 몰래가 금호수를 섬기고 그들이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효하리로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면, 육체의 것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연합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기도가 다 무효요. 그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우상인 금호스에게 절한 모압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예수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나의 믿음, 나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마음에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어진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부터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단 얘기예요. 육에 대해서는 죽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 육이 떠오르게 하고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우리는 무덤에 묻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이러한 자가 예수님만을 섬기는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냐? 모압은 분명히 화를 당할 것을 말했어요.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었니와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을 어디에 예언했냐? 민수기 21장 29절에 예언을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호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포로가 되어지고 도망하게끔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처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때 15절 말씀이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땅을 차지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모든 자들이 다 낙담하고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마지막 14절 말씀에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품꾼의 정한 해. 여기서 품꾼의 정한 해라는 이야기는 밭에서 어떤 일을 하는 싹스를 주는 주인을 말하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다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 바로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날에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정한 때까지만 나머지 것들이 즐거워하면서 여름 실과를 먹고 노래하며 살겠지만 그 날이 올 때에 그 모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다 끊어지고 수금도 없어지고 기름진 팥도 없어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떠나고 애통하며 방황하고 고통하며 쫓겨다니고 숨고 숨을 때를 찾아 헤매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말씀을 먹고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날에 그러한 자들이 도망할 곳을 찾을 때 예수님을 소개해야죠.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산을 우리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그들에게 정말 바른 예수님, 바른 십자가의 길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사랑하고 앙망하며 그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과 입맞추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가증하고 거만하여서 세상에서는 뭔가를 다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